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539번째 시간 역대상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2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그들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4절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5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흘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발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7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8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1절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12절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3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4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5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6절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